한국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9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지역 내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8일 가양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1년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강서구 보건소, 가양지구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등 7개의 유관기관이 모여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지정 선포식과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가양 4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7개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은 단지 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성과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강서구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기반을 통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